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전망들이 오고 가고 또 여론조사기가 발표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론을 만드는 것은 여론조사기관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민의의 대변자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지방의 일꾼들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 오늘 열린공감TV는 경기지사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지사 후보로 추천했던 김은혜 후보의 유장 전입 의혹의 속보를 긴급 후회식으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하실 우리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 먼저 소개 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전선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 역시 참 언론들이 뭐 어떤 정치인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별로 이렇게 활발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그 정치인들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참 유감이고요.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김은혜 부부의 사실 뭐 청담동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정황들이 많은데, 분당에 실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좀 기망해온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김은혜 후보 쪽에서 별다른 뭐 해명도 없고, 또 언론 다른 뭐 추가 보도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건 뭐, 아직 뭐 최종 투표까지는 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끝까지 저희가 의혹 제기한 것들 추적해서 보도한 내용들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김은혜 후보가 그 남편과 함께 방금 사전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성남시 운중동, 네, 이제 김은혜 부부가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성남시 운중동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운중동 행정복지센터인데,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뭔가 대중 앞에 나설 때나 언론의 카메라에 잡힐 때 보도자료 형식으로 항상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자들 앞에서 역시 부부가 함께 운중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그 방송에서 그 김은혜 씨 부부의 유장 전입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그 최소한 남편의 경우는 청담동 본가에서 살면서 분당에 있는 이 운중동의 주소를 위장 이전 전입을 그렇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명히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인 통해서 이 사실도 전했고요. 그런데 저렇게 그 사전 투표 날그 유권자들이 보는데 당당하게 위장 전입한 남편과 함께 위장 전입 확인된 남편과 함께 이렇게 투표를 하는 모습은 참 몹시 보기가 역시 참 그냥 뭐 이미지 홍보 혹하네요. 차원에서 우리 부부가 정말 경기도에 함께 뭔가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전한 게 맞다. 내가 경기도 지사가 되면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경기도 이제 관사에 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은혜 그 후보자의 남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뭐 이제 그 위장 전입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건 좀 형사 고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뭐 그런 것까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전셋집이 이제 운중동에 한 1억 정도 되는 전셋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거기서 뭐 1억짜리 전셋집에 뭐살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이제 그 청담동 그 고급 빌라에 서 이렇게 부부가 살아왔는데, 그 1억짜리 그 좁은 집에 과연 전셋집에서 부부가 과연 정말 오랫동안 사는 것이 그렇죠. 맞을까? 유권자들이 글쎄요, 저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들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김은혜 시부는 사실상 그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 살고, 그 분당의 운중동 아파트는 일종의 이제 선거 관리 뭐 사무실, 연락소 그 역할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운중동 그
분당에 있는 그 이웃 주민들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김은혜 씨가 이쪽 지역구 의원이 되고 당선되고 난 뒤에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보좌관이나 청소하러 오는 김은혜 씨 어머니는 가끔 본 적은 있지만 남편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네. 어쨌든 남편의 그 위장 전입 부분들은 저희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김은혜 씨의 남편은 저희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지난번에 저희 그 위장 전입 의혹 방송을 보지 못했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왜 우리가 김은혜 씨 부부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게 됐는지 네. 그 과정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이 한자 이 슬라이드가 사실은 이제 김은혜 씨가 분당 갑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2년 동안 이 가까이서 지켜본 그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2년 동안 여전히 청담동에서 출퇴근을 했다. 그렇습니다. 흰색 카니발을 타고. 저게 지금 뭐 사진 이제 뭐 보다 못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이제 제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어쩌다 한번 찍힌 게 아니라 네. 동네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네.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분명히 분당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자꾸 이곳에 나타나는가? 네. 이게 이제 과연 이제 국민들을 좀 기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싶어서 저는 하루만 이제 저런 장면들이 노출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보 동영상에서 보이는 김은혜 씨의 모습이 일상적인 그 청담동에서의 그 출퇴근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저 한 장의 또 저 하나의 동영상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위장 전입을 단정할 수 없어서 저희 우리 허재현 기자하고 함께 저 김은혜 후보 저 동영상이 찍혔던 바로 저 청담동 빌라를 저희가 그렇죠. 현장을 취재를 했었죠. 그리고 그 경비원으로부터 이 경비원분은 꽤 오랫동안 청담동 빌라에서 근무한 걸로 네. 보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경비원분으로부터 남편이 이 청담동에 네.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확인했는데 네. 그 경비원분하고의 인터뷰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디 사세요? 예. 현재 사세요? 예. 근데 최근에 뭐 사장님 이사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사십니까? 여기 사세요. 다 오랫동안 사셨나요? 예. 그 김은혜 씨도 같이 사는가? 예. 조금도 고민 없이 네. 바로 바로 1초 만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네. 네, 네. 남편 같은 경우는 이곳에 청담동에 계속 거주하셨던 게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캠프 쪽에서는 저 사진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이제 김은혜 씨로 단정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진만 봐도 대충 이제 윤곽이 대충 뭐 파악이 되고요. 네. 일단은 경비원 네.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네. 이제 남편분은 여기 이제 청담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사 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산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김은혜 씨 경우도 여기 삽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예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랬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남편은 확실하게 청담동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만 청담으로 네. 이전해 놓고 그리고 김은혜 씨도 사실상 제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주거를 청담동에 두고 분당에서 청담동을 왔다 갔다 한 걸로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은혜 씨가 사실상 청담동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차량의 전화번호, 네. 차량의 이제 그 차량 번호, 이런 네. 것들 이제 확인해서 다 이제 김은혜 후보의 소유 차량으로 확인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왔다 갔다는 한다고 하니까 또 김은혜 후보가 나는 정말 가끔씩 왔다 갔다 한 것일 뿐이다 라고 네. 또 이제 해명을 또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네.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김은혜 후보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청담동에 실제로
그 머물고 있는지와 관련한 또 다른 이제 정황을 저희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서 김은혜 후보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량이 네. 예, 발견이 됐습니다. 그 차량 발견 장면 저희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디 탔어요? 예. 네. 차량 발견 과정입니다. 네. 강진구 기자가 지금 그 청남대 빌라 앞으로 좀 가고 있고요. 예, 열려 있습니다. 네. 공개된 장소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들어가서 차 네. 두 대네. 여기에 이제 각 그 호우별로 그 두 대씩 예, 차량을 주차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호수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 네. 예. 아, 예, 발견했죠. 김은혜 후보의 차량. 볼보 차량입니다. 근데 여기에 차량의 예, 차주의 전화번호와 함께. 예. 그렇습니다. 예, 전화번호가 적혀 그렇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이제 저 전화번호가 이제 누구 건지는 저희도 잘 이제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김은혜 후보에게 그러니까 뭐 기자들에게 널리 공유되어 있는, 네, 실제로 이제 그 휴대폰 번호로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저게 그냥 평일 오후에 저희가 찾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주말에 뭐 잠깐 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예, 그냥 아예 그렇죠. 여기에 주차를 해놓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알 수 있는 정황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장의 이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김은혜 후보의 그 차량, 볼보 차량에, 메모지. 띄워져 있는 메모지예요. 네, 여기에 이제 남겨져 있었죠. 네, 김은혜 후보의 전화번호와 함께, 리땡땡인이라고 네, 네, 네. 하는 상호가 적혀 있어서, 네. 저게 뭔가. 그렇죠. 저기는 네. 좀 되게 우리가 의아했죠. 네, 이게 왜 김은혜 후보의 전화번호인데 리얼 땡땡 뭐 이런 상호가 도대체 왜 들어가 있을까? 뭐 김은혜 후보와 관련한 무슨 뭐 회사인가? 뭐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탐문 취재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네. 저 리얼 땡땡이라는 상호가 뭐 하는 곳인지. 네. 뭐 제가 더 설명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집 근처에 있는 네. 필라테스 학원으로 그렇죠.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김은혜 후보가 필라테스 학원을 뭐 경영하거나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왜 저 필라테스에 내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필라테스에 온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주차와 관련해서는 이 필라테스에 내가 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메모를 왜 저렇게 상시적으로 두고 있을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의아했죠. 좀 메모하고 함께 이제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죠. 일단 청담동 이제 본가에 김은혜 후보가 평소 타고 다니던 볼보 차량을 주차시켜 놨다. 뭐 이거는 자기가 이제 선거 운동 때문에 그 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잠깐 시댁 청담동 시댁에 맡겨놨다 뭐 백보를 연구해서 뭐 이렇게 그 뭐 해명은 가능할 듯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차량 안에 청담동 근처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 상호가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김은혜 후보가 저 볼보 차량을 가지고 평소에도 청담동 시댁에서 그 근처에 있는 필라테스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게 굉장히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아예 메모지를 남겨둔 걸로 추정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네. 보통 차량들 많이 이제 이용하면서 주차 많이 하지만 네. 내가 굉장히 상시적으로 주차를 해놓는 경우는 네. 네. 내가 여기 이 상가와 이 건물에 온 사람이 맞으니까 네. 웬만하면 이쪽으로 나한테 전화를 빨리 달라 뭐 이런 거를 네. 이제 암시하는 메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메모를 둔다는 거는 저기를 굉장히 자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라테스가 분당에 있는 곳인지 저희가 알아봤더니 분당이 아니고 네. 불과 김은혜 후보의 청담동 빌라에서 청담동 그 자택에서 한 500여 미터 600미터 정도 예, 그 정도 떨어진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 네. 학원으로 확인이 네. 됐습니다. 걸어서 5분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직접 네, 가보니까 한 14분 정도 네. 한 10여 분 정도 되고
예, 차로 이동하면 한 5분 정도. 아, 그렇군요. 네. 물론 막히면 교통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 이 김은혜 후보의 차량에서 발견된 이 메모지, 이 메모지에 적혀져 있는 이 필라테스 학원이 이 청담동 자택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네. 저희 이제 취재진이 함께 현장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뭐 화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보도를 하고 난 뒤에 김동연 캠프에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죠. 아, 네, 네. 김은혜 남편 거주지는 분당이 아닌 청담동. 가짜 경기 부부 의혹 해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분당 사모님인 줄로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사실 좀 그죠? 청담동 네. 사모님. 이죠. 뭐 저 정도면. 그래서 사실 뭐 김동연 캠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런 이제 성명을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김은혜 후보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의혹 제기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뭐 KT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제기되고 해서 바로 뭐 허위 사실이다. 뭐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통 내는 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만큼은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다소 좀 의아합니다. 네. 이거 김동연 캠프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뭐 단순한 네거티브라고 눈치러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지사 후보, 경기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후보 자체가 경기도가 아니고 청담동에서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살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그 후보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쪽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에게 명확한 좀 해명을 촉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 주민들도 만나봤지만 우리가 좀 속은 거 아니냐. 그냥 얼굴마담만 하고 저렇게 정치 경기도지사까지 출마하는 거 아니냐. 좀 경기 분당 주민들이 실제로 김은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김은혜 후보의 남편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무슨 언론에 이제 등장할 때만 보면 항상 부부가 함께 하는 척.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데. 네, 뭐 아무튼,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남편은 거의 뭐 저희가 이제 확인이 좀 됐고 김은혜 후보가 청담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느냐 얼마나 실생활을 그렇죠. 거기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분당이 아닌 집 청담동 근처에 있는 필라테스 네. 학원을 그렇죠.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네, 필라테스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 일단 청담동 집에서 그 김은혜 후보의 차량 메모지에 적혀 있는 필라테스 학원까지 한 어느 네.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로 갑니다. 김은혜 후보 집에서 필라테스 김은혜 후보가 다니고 있는 아, 네. 벌써 도착했군요. 네. 네, 네. 20배속으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강진구 기자께서 직접, 네. 네, 한번 이렇게, 직접 차를 몰고 한번 네. 네, 가봤는데, 아주 금방 도착하는 거리네요. 그러니까 20배속으로 촬영하니까 이제 거리들이 이제 여러 거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세히 보여주면서
꽤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네.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그 낮 시간대에도 굉장히 차량이 많이 좀 붐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차량으로 그 움직이니까 한 1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블록 한 두세 개 거리. 예, 그런데 워낙 네. 이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직선 거리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회도로 뭐 건널목도 지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만은 예, 도보상으로는 한 600m 정도 네. 예, 네. 직선 거리로 한 6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분당에 살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렇죠. 분당에 살면서 네. 이 필라테스 청담동의 필라테스를 왔다 갔다 하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김은혜 후보가 이 청담동에 필라테스를 다녔다라고 하는 건 또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량에 그 필라테스 네. 학원에 예, 상호가 적혀져 있는 메모지가 있던 걸로 봐서는 김은혜 후보가 사실상 청담동 시댁에 살면서 그 일상생활을 네, 거기서 여러 가지 해온 거죠.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직접 제가 저기 가보니까 저기 필라테스 주변이 굉장히 그 골목길인데 네. 예, 차 대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하시는 사장님들 저 주변에 네네. 주차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그 인근에 강남구청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차를 주차시키고 저 필라테스 학원 안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김은혜 후보도 그 주변이 워낙 그 교통 그 주차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메모를 항상 올려놓은 그렇죠. 거예요. 급하게 전화 오면 그 주변에 차를 주차시키고 나 여기 필라테스 학원 고객이에요. 견인해 가지 마세요. 아 그런 용도였군요. 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 필라테스 학원의 이제 직원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학원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이 직원은 김은혜 후보가 이 학원의 고객인지 네. 그 확인을 하는 네. 과정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네. 한번 궁금합니다. 예,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가 여기 그 이제 원래 이제 경기 기사를 출마하기 전에. 네. 분당으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분당에도 이제 주소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분당에 사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 살던 청담동에 지금 실제 저 거주지인지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아, 저희는 아는 게 없어서 따로 네? 저희가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서 김은혜 후보를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저는 오후에 출근하기 때문에. 네. 오후에 출근해 할 때는 김은혜 후보를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제가 따로 그분 잘 몰라서, 네. 네, 그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김은혜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김은혜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세요? 네 모르겠어요. 김은혜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여기 오시는지 안 오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도대체 아무 말도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아무 말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원장님 오시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 연락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여기가 분당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는 좀 무리인 거리죠? 이 필라테스가 분당에서 오시면 오시는 거리죠. 근데 네? 제가 뭐 저한테는 네. 아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겠고 분당에서 여기 오게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시면 오시죠. 네, 먼데서 아니, 오시죠. 분당 아니 먼데서 여기 분당에도 필라테스가 많을 텐데 분당에 필라테스를 놔두고 여기로 올 만한 여기 특별한 뭐가 있나요? 그러면? 네. 뭔가 있으시니까 오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필라테스하고 뭐 좀 다른 회원님들은 주로 이 근처 주거지 아니세요? 먼데서도 오세요. 김은혜 후보 진짜 몰라요? 옛날 MBC 앵커도 하고 그 저 윤석열 후보 대변인도 하고 경기지사 후보에 나오고 온갖 거리에 조금만 나가면 전부 다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김은혜 후보를 모른다니요? 아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네. 지금 다시 하신 거죠? 다니신다는 거를 알고 왔거든요. 네, 다닌다는 걸 알고 왔어요. 네. 어쨌든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다 이거죠? 제가 아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를 모른다라고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사실 뭐, 필라테스 학원 좀 많이들 이제 이용하시고, 뭐, 저도 뭐, 이렇게, 네. 예, 운동을 좋아해서 뭐, 저런 곳을 많이 출입합니다만, 집 근처, 그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이런 운동 학원을 등록하는 게 일반 상식이죠. 네. 일단은 네. 이제 저 직원분은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 필라테스 학원을 다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끝내 확인을 해주길 거부를 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엔 그랬군요. 예, 처음에는 그러셨군요. 이제 네.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오후 반에 나오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를 뭐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 증언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김은혜 후보는 오후만이 아니고 오전에 여기 청담동에 들렸다는 거죠.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전날 밤에 네. 청담동에서 그냥 자고 항상 네. 자고 네. 아침에 이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저게 또 힌트가 되네요. 뭐 분당에서 국회로 뭐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청담동에 오전에 들려가지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오후에는 김은혜 후보가 저기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매니저의 얘기에 따르면. 네. 그런데 이제 저 매니저가 그 좀 답변을 자기가 하기가 곤란하니까 아예 그 다음서부터는 김은혜 후보가 그러네요.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너무 비상식적인. 네, 네, 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직원분들 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김은혜 후보를 모른다고 하다가 아, 자기가 김은혜 후보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 자기가 생각해도 아, 이거는 너무 설득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김은혜 후보는 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여기를 다닌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렇군요. 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어요. 필라테스 학원도 그렇고 뭐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땀도 나고 네. 사실 이제 그 뒤에 이제 관리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네. 운동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네. 아, 반드시 집에 들러야 돼요. 네. 네, 운동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몸 관리를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 근처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녁이 아니고 오전에 오히려 네. 들렀다라 항상 만약 이용했다라는 게 맞다면 그거는 분명히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네. 굉장히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땀 뭐 흘린 채로 뭐 국회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 반에서 계속 이용을 했다라면 네. 예, 그건 청담동에서 그 자택에서 전날 밤 자고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다시 집에 가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시 관리한 다음에 그러고 출근했다라는 정황으로 좀 해석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현장 취재 당시에 그 직원이 김은혜 후보가 여기를 고객인지 여분들 뭐 굳이 저희가 끝까지 확인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저 현장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미 김은혜 후보가 이 필라테스의 단골 고객임을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전화로 저희 취재진이 필라테스 학원의 직원, 그다음에 원장을 상대로 해서 김은혜 후보가 이 필라테스 학원을 다니는지, 그다음에 필라테스 학원의 수강료, 네. 그다음에 이 교수 평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네. 예, 그 영상 한번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필라테스 학원 직원과 저희 취재진과의 예, 통화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그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거기 그 PT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렇죠? 그룹은 없으시고요. 개인 수업실이랑 네. 네, 있어요. 필라테스. 아, 그룹은 없고, 네. 1대1 개인 수업이랑, 2대1 이렇게 듀엣 수업 있고, 그래요? 네네. 아, 제가 시간이 맞추기가 1대1이 조금 더 좀 나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수강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 10회로 하시면 네. 88만원이시고요. 저희 지금 일하시는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 포함해서 네 분 계시고요. 네네. 원장 선생님은 가격이 좀 다르시고요. 아, 원장 선생님이 조금 더 좀 네. 비싸세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리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원장님이랑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강료가? 네, 지금 확인해봤는데 네. 우선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네. 10회 같은 경우에는 132만 원이시고요. 아, 원장님이랑 할 때는 10회 132만 원이요?
네네. 거기 그 국힘당의 김은혜 의원님도 계속 다니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원장님 회원님이시면 저희가 따로 스케줄을 관리하진 않아서. 네. 그 회원님이 지금 다니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아, 거기 근무하시다 보면은 김은혜 의원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게 오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네네. 저희가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수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못 볼 때도 있어요. 아, 못 볼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전에 다니시는 건 봤는데 요새는 바쁘셔서 못 오시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못 보는 시간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지금 다니시는지 전혀 모르시는구나. 네네네. 저희가 원장님 회원님들은 잘 몰라서. 아, 원장님 회원인 경우에는 잘 모르시고. 네. 그 원장님은 지금 수업 중이신가요? 지금 원장님 미팅 가셨어요. 회원님. 네? 성함이랑 핸드폰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네. 원장님 오셨을 때 전달해 드릴게요. 아, 그러실까요? 네네. 네네. 그러면 전화번호를 남길게요. 네. 이제 그 자막에 허라고 나온 건 허재현 기자는 아니고요. 우리 열린공감TV의 허 작가께서 직접 이제 취재를 좀 하셨는데. 네. 어쨌든 직원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사실상 강하게 부인하거나, 일단 그러지는 처음에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사실상 이제 김은혜 그 후보가 이제 원장님의 직접 관리하는 이제 고객이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암시를 했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김은혜 후보가 여기 필라테스의 고객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끝내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장을 상대로 해서 다시 저희 취재진이 통화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김은혜 후보가 단골 고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통화 내용 같이. 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조건 등록 먼저 안 받고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 자리가 없기는 한데요. 많이 바쁘시고. 네. 저기 차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일단은 뵙고 제가 상태 체크 해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상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몸 상태랑 이제 어떤 것과 문제인지를 일단은 아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이렇게 좀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 드리고. 김은혜님은 오래, 원장님한테 오래 배우셨나요? 네, 꽤 되셨습니다. 한 몇 년 정도 배워야지 이렇게 좀 건강하고 당차고 좀 몸이 이렇게 똑바르고 이렇게 될까요?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아니, 많이 좋아지셨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 통증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네. 하체 쪽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그런 쪽 잡고 계신데요. 네. 꽤 그래도 열심히 하실 땐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네, 바쁘셔가지고 그래도 꼭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틈나는 대로.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확인이 됐군요. 네. 네. 여기서는 대화 중에 좀 명확치는 않는데 최근에도 다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김은혜 후보는 이 필라테스 학원, 청담동의 필라테스 학원을 자주 다녔고 원장이 직접 관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 이제 청담동에 이제 거주지를 두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또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청담동에 저희가 차량 정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탐사 취재를 더 거쳐서 그 외에 거주 목적 외에도 다른 여러 일상 생활과 관련해서 이 근처 청담동 근처에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의식주 해결을 다 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탐사 취재에서.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김은혜 후보 쪽에서 사실 어떤 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어쩌면 사실 본인도 차마 이거를 부인했다가는 어쩌면 이제 선거법을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저희 시청하신 우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열린공감TV 저희 취재진이. 네. 이제 필라테스에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 고객. 네. 예비 이제 고객
인 것처럼 사실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또 이걸 아마 또 레거시 미디어나 아니면 또 뭐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저희 열린공감 TV가 사실상 뭐 또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아 설마 그럴. 뭐 이런 공격을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보통 네. 어떤 기관을 사칭한다거나 네. 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척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취재 윤리 논란이 좀 일지만 네. 네네 뭐 그런 거 그런 저, 그런 식의 위장 취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네. 네. 뭐 어쨌든 아무튼. 취재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김은혜 후보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에서 저희 열린공감 TV의 취재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김은혜 후보는 본인과 남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맞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부터 먼저 성실한 해명을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역의 이제 사례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하거나 전입 신고를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네. 어떤 선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은혜 후보의 도덕적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네. 남편 역시 또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제 법의 윤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될 분인데, 사실상 지금 주민등록법을 굉장히 위반한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고, 네. 김은혜 후보는 이제 경기도지사에 이제 뭐 같이 이제 만약에 당선된다면 경기도 관사에 가서 함께 부부가 사셔야 될 텐데, 과연 남편도 함께 사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주민들에게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죠. 네. 네, 뭐 김은혜 후보가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 선거 당일까지 본 투표 당일까지 끝까지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김은혜 후보는 지금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죠. 주소지를 분당으로. 네네. 네. 분당으로 주소지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지가 청담동으로 확인된다고 얘기한다면 네.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거고요. 여기에 따른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침묵으로 위장전입 의혹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남편분은 저희가 주민등록 위반을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뭐 분당에서 저기 종로 쪽에 있는 김현장 사무실을 출퇴근 그렇습니다.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김은혜 후보가 침묵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알 권리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은혜 후보가 경기 맘 현장 밀착형 정치 지사. 항상 홍보하고 있죠, 그렇게. 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난 2년간 지역구 의원이 되면서 분당에 살지 않고 청담동 사모님으로 네. 살아왔다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이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경기도 유권자들을 기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희가 좀 조금 더 여력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네. 과연 성남시 운중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부부가 함께 가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렇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기표를 하고 투표를 하고 왔는데 역시 또 저희가 그 분당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 운중동 주민들도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 과연 오늘 아침에 과연 부부가 아침에 그곳에서 함께 나와서 행정복지센터로 간 게 맞는지 네. 주민들은 또 유심히 봤을 거거든요. 저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분명히 또 청담동에서 같이 계시다가 네. 예, 그렇게 또 유권자들 기망하기 위해서 부부가 또 행정복지센터는 그렇게 또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참 유권자들 우리 이 방송을 어떻게 보실지 이제 참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긴급 호회는 여기까지. 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도 저희 열린공감 TV의 보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김은혜 후보의 침묵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시인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침묵한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의 논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의 침묵은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스스로 그런 권리를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기자들이 스스로의 직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의 침묵, 레거시 미디어의 침묵에 굴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표로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치인 그리고 침묵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동시에 심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그 선거일까지 며칠 남았기 때문에 저희 열린우리당TV는 계속 후보자가 각종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하겠고요. 많은 제보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한국 선수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오세훈 후보 부인의 갑질 의혹. 저희가 편집을 지금 한참 준비 중인데 오후에도 오세훈 후보의 부인, 공정한 청년 서울을 강조하는 오세훈 후보의 부인은 과연 어떤 민낯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허지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 TV의 열린 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 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 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 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 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 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